안녕하세요. 보고 쓴 남자 보스남입니다. 오늘은 미술관에 오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제 조명을 켜요. 그럼 이렇게 전체 조명들이 켜져요. 일괄적으로. 그리고 이제 작품들의 전기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 코드를 꼽아줍니다. 이렇게 가기 전에 빼주고 오면 다시 꽃이라는 작품입니다. 이번 최장화 자파전은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. 다양하고 또 상당히 직관적이고 재미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곳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된 작가의 그런 작업들을 모아놓은 아카이브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볼게요.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것들을 잘 조합을 하고 믹스매치를 시키죠.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하는 겁니다. 얘가 밤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무서워요. 멈추질 않거든요.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런 컬렉션들이 많아요. 하나의 주제로 작품들을 계속 모으고 그 모인 작품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조합과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, 생명감 이런 것들이 포인트죠. 네, 어느새 전시장을 한 바퀴 다 돌았네요. 저는 다시 일하러 돌아가 보겠습니다.